선물이 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설날이잖아요. 저희도 설 명절을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림 더미식에서 설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 포장지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궁금해. 뭘까요? 오부자 공방? 아. 먼저 숟가락? 어머나! 그런가 보다. 우리 숟가락 젓가락 그 세트를 선물을 많이 받네, 올해? 그러게. 이렇게. 되게 이쁘다. 올해는 숟가락 젓가락 선물 세트를 많이 받는 치마, 것 같아. 치마 같아, 치마. 한복 치마. 오! 와. 숟가락 젓가락 부자다. 근데 되게 여기 뭐가 적혀있어. 어, 문화재, 무형 문화재래. 아, 진짜? 이게 뭘까요?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게 예뻐가지고. 어떻게 불러야지? 이걸 일단 푸른 다음에 나중에 가는 옷이라도 해입어. 어, 그래야 되겠다. 오빠 옷 한 벌 지어줄게. 아니, 난 됐다. 아니, 아니, 남색이라 예쁘겠다. 이거 너무 예쁘다. 곱다. 만두국! 어, 이게 있었나?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치? 그러게, 처음 본다. 어, 와, 여기 고기 손만두국. 그리고, 아, 만두, 만두! 고기 군만두, 김치만두, 어, 육즙 고기 교자, 새우 교자. 여러분, 여기 그 만두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설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어차피 시댁 이제 음식 제가 지금 장보러 가야 되거든요. 음식 몇 개 준비하고 이것도 들고 가서 가족분들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꾀죄죄한 상태로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 여기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맛있는 것도 먹고 거의 밤새 놀았더니 아침에 얼굴이 둘 다 띵띵 부은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이렇게 가족 모두 만났잖아요. 그래서 설날 전날이고 해서 그냥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피자를 포장을 좀 해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골이라서 피자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읍내에 나가야 돼. 그래서 좀 나가봐야 됩니다. 저희 포장을 좀 해갖고 올게요. 저녁은? 양갈비.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맛있게 먹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놈아. 이불 개놓으니까 딱 그 위에 올라갔네. 침대야? 침대냐고요. 침대 이불에. 웃긴다 얘, 그치? 어, 꼭 저런 데 올라가 있더라. 산속을 알아. 어머님도. 어머님이 요거 강정을 직접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들깨는, 저 검정색 들깨는 엄마가 깨랑 땅콩 엄마가 재배한 걸로 만든 거야. 아, 진짜? 그럼 어머니, 저희가 피자랑 혹시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 없으세요? 두부. 아, 두부, 두부. 알겠습니다. 미션을 완료하고 올게요. 네, 고맙다. 아니에요. 잘 갔다 와. 네. 사야 될 거. 포장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화로 포장했어요. 네, 여기요. 포장 할인하셔서 46,700원이요. 네.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찔러요. 맛있어, 진짜. 네네. 아, 맛있겠다. 치킨도 시켰거든요. 어. 네 가지 맛 피자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무슨 케이 로제 파스타? 오, 맛있겠다.
오븐 치킨이었습니다. 이게? 베이크 오븐 치킨. 어, 맛있겠다, 그치? 바지가 거기다 넝쿨 식물을 심어. 아, 오이랑 그런 거? 오, 좋지. 호박. 호박 풀이 차이 않거든? 좋아, 좋아, 좋아. 넝쿨 식물을 따로 심으면 지저분한 거니까. 맞아. 아니, 아니. 보여드린 거예요, 카메라. 아니, 나 주는 거야.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은 아빠가 이거 맛있어. 눈에 저도요. 필요 바로바로 따. 뭐지 이게? 괜찮아. 이거 맛있다. 이게 뭘까요? 피자. 이제 그거 가면 대파도 심고 쪽파도 콘이랑 심고 감자? 고추한 대파를 그럼? 심고 그러면 오이 심고 그러면 눈에 잠그러 가기 먹을 때 그냥 그거 따 쓰면 되니까 아주 좋지. 이게 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지 갖고 올 때 살짝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 먹어보자. 오랜만에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요거 양갈비 제가 미리 주문을 해놨거든요. 오, 양이 꽤 많아요, 이렇게. 야채, 양파, 대파, 버섯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소뚜껑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올 거야. 미담이는 밥 먹었어요. 오빠랑 저랑 이 양갈비 가족분들과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인터넷에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짠, 여기 소뚜껑에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되겠다. 어. 이거 다 굽게? 해동을 했으니까. 그러네. 핏물은 뗐어? 내가. 아, 아까 핏기. 내가 굽까? 아, 나 괜찮아. 내가 이거는 오빠 일하고 힘들었잖아. 나의 선물이야. 그래? 금방 굽겠는데? 양갈비가 느끼하니까 이렇게 야채를 와. 많이 해서 먹어야 돼요. 우와. 맛있지? 맛있지? 아니, 찍어 먹어도 맛있어? 간이 별로인가? 이거 같다. 맛있겠다. 사랑으로 구웠습니다. 대파와 양파로 진한 앞접시 만들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 춥다고 하셔가지고 방에서 먼저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을게. 괜찮으세요? 나의 양동이 별로 안 좋아서 냄새 안 나죠? 냄새 전혀 안 나. 그렇죠? 소고기 같아. 오, 맛있어요? 사랑으로 구웠어요. 최고. 사랑이 느껴져. 잘 샀다.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네. 그치? 간이 된 것 같아. 그쵸. 엄마도 신나셨네. 맛있어요. 오, 역주 계속. 어, 근데 너무 좋다. 역시 이 소뚜껑이 만능이야. 짠. 나도 사랑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요 맥주를 마실게요. 제일 맛있는 술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제일 맛있는 술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는데 까먹었어. 정답! 넌센스! 술, 술? 정답! 어. 입술? 아! 그것도! 나는 입까지 갔다가 말하는 그것도 맞지만, 이게 또 가족과 마시는 술입니다. 근데 정답이네. 명절의 재미. 한국의 민속놀이. 야, 재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난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그렇게 내준대.
어, 아! 이거 진짜 잘 계속 오늘 보니까 진짜 없어요. 어? 아, 뭐야? 아니, 야. 어, 정말 꾸준히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어? 아까 한 장 써. 어, 한 장 써. 그러더니 세 번 땡겨 갔잖아. 그러다 나한테 미담 안 돼. 미담 깽판. 어, 미담만 진짜 여, 지금은 안 돼. 엄마가 미담아, 따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따고 있는데 판 엎으려고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설날 당일입니다. 어, 지금 한 아침 7시 정도 됐고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제가 켰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잡채랑 소갈비찜 뭐 이런 걸 좀 떡국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설날 저희가 당일이고 내일 다음 날인 내일은 아버님 저희 생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좀 상을 좀 맛있게 한번 차려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소고기는 지금 핏물을 좀 빼놓을게요. 미담이 안녕. 여기서도 소갈비찜은 찬물에 핏물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랑 요새 애호박? 이런 것도 너무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 비싸더라고요. 돈 많이 들었겠다. 아니 근데 미담아, 미담아 안 돼. 나중에 그 마당에 네 한쪽에 씨 뿌려놓으면 네 안 얼어 죽으니까 계속 올라와. 어, 해마다. 아 그래요? 응. 살 필요 없어. 좋다. 응. 오늘 이거 야채 준비까지는 해놨고 제가 좀 씻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고 왔고요. 이거 당면은 물에 아까 좀 불려놨어요. 그리고 미담이 이제 밥을 챙겨줄 건데 요거 강아지용 용가리 치킨인가봐요. 이거 좀 주려고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보자. 우와 신기하죠? 사람 먹는 거랑 저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얘를 이제 좀 잘라줄게요. 아마 뜨거워. 그거 뜨거워 지금. 이렇게 먹기 좋게 잘랐습니다. 기다려 이거 너무 뜨거워. 좀 열심히 또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설날 다음날이 항상 아버님 생신이셨잖아.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요리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설날이 이게 딱 겹쳐져가지고 설 음식은 또 먹어야 되잖아. 그치. 소갈비도 하고. 아빠 생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그치. 항상 명절 설 음식 남은 걸로 생일 파티도 같이. 그치. 좋은 꿈은 다들 꾸셨을라나? 가은 무슨 꿈 꿨어? 나 아무 꿈도 안 꿨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좋지. 좋은 거 같아 나는. 어, 난 온갖 그 일들이 다 벌어지는 꿈을 꿨는데. 꿨어? 어. 어 진짜? 별의별 꿈을 다 꿨어. 오빠도 피곤했을 텐데 어제 우리 또 늦게 잤잖아. 어. 미담이 강아지용 용가리 치킨 줬거든. 네. 잘 먹었어? 엄청 좋아해. 지금 그거 아주 지금 난리 났어요. 미담이는. 미담이 세배 음식 받았네. 응.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담이는 여기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따가 이거 하고 준비하고 산책 한번 가자 미담아. 거의 다 돼가요 준비는. 항상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서울 음식만 먹었었잖아.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뭔가 기분이 좋아. 잡채용 고기는 간을 좀 이렇게 해놔야 돼. 올리고당 좀 넣고. 오 참기름 새거. 새해 개봉이야? 응. 아우야. 줄게. 소금을 좀 넣어줘요.
생신 선물을 물론 뭐 돈도 드릴 수 있고 좋은 선물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제가 만든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쪽파는 살짝만 이렇게 볶아줄게요. 살짝 숨 죽을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휘리릭 볶고. 아까 양념 해둔 요 잡채용 고기 볶아줄게요. 맛있게 돼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양념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괜찮다. 이따가 한번 부어주고요. 물. 한번 끓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당면 이거 막 충분히 불려졌거든요. 한 시간 좀 넘게까지 불려졌고 이렇게 이제 양념장이 잘 쫄도록 끓여주겠습니다. 이게 수분이 아예 다 이렇게 당면에 흡수가 됐죠. 이렇게. 색도 예쁘고. 이때 아까 재료를 다 넣어줍니다. 와, 잡채다. 어? 와, 잡채다. 좋아해, 잡채?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 근데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약간 뒷전으로 밀려났지. 깨를 싹 한번 이렇게 듬뿍 넣어줘도 돼요. 엄마는 깨를 재배해서 그런가 아주 푸짐하게 담아놓고 쓰네. 그치? 어머님이 재배하신 참기름 싹 한 바퀴. 맛있을까? 맛있을 것 같다. 그래? 원래 손을 막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너무 뜨거워.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머님이 시금치 아까 준비해 주셨는데 깜빡했어요. 이렇게 넣고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아직 열기 있으니까. 저 다행히 간도 짭조름해서 지금 섞어도 되겠어. 응. 딱 맞아, 딱 맞아. 한번 감 봐주세요. 좀 짭조름하게 했거든요. 왜? 쉴까봐? 아니요, 그냥 아버님이 그 짭조름한 거 좀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간이 아니라 제대로 한 입인데. 괜찮아요? 안 짜세요? 다행이다. 맛있어? 어머님도 입이 좀 작으셔가지고. 물이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 대기업의 맛도 괜찮거든요. 좀 힘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데? 잘 됐다. 그렇지.
이게 선물 받았던 그 만두를 좀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요거 넣고 떡국 끓일게요. 와, 이런 떡국 처음이야. 예쁘지? 응. 같이 많이 뿌려. 이렇게 뜨면 손 뜨거울 텐데. 괜찮아요. 드디어 한상 차려졌습니다. 우. 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아버님이세요. 갈비찜. 떡국. 어머님 표 김치 샵채. 어머님 아버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채디느라 고생 많았다. 채디느 음식 잘 먹고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네, 건강하세요. 네, 너네들도. 네. 새해는 또 활기차게 네. 잘 살아보자고. 네.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니네들도 건강하고. 잡채는 약간 아버님이 조금 짭조름한 잡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간을 좀 했거든요. 간 딱 좋던데. 괜찮아? 딱 좋네. 시금치 안 들어갔으니까. 갈비 뒷먹어. 그것까지 감안해서. 드셔? 많이 드세요. 많이 했어요. 맛있다. 가족은 별로 없지만은 설 같다. 뭐 이렇게 얼굴이 보고 그죠? 설 음식 먹까. 아버님 설 항상 설 다음 날에 그럼 생신이신 거예요? 오늘 생일 겸사겸사 치르고 가라. 놀라고. 왜냐면 그랬잖아. 아니, 케이크는 해야지. 아이고 케이크야. 케이크는 당일날. 그래도 해주면 좋지. 아이구야 좋구나. 맞아. 대박 그 중간에 좋다. 여기가 좋은 걸 주는 거야. 당신 생일 때문에 며느리가 동무 사왔대. 잘 드시면 그게 쫄 사준다고? 네. 아니 저희는 많이 예약했어. 네. 김치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게 다 떨어졌어?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요. 한 더 포기 있대.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모두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기뻤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신나. 가은이가 더 신나 보여. 나도 미담이랑 나오면 좋지 이렇게. 미담이가 여기 다리 수술하고 나서 산책을 하면 안 됐거든요 한동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 오늘은 다음 날입니다. 어제 그렇게 점심 먹고 재밌게 놀고 잤고 지금 오늘 되게 푹 잤거든요. 설날 다음 날이 됐는데 아이고야 오늘 좀 이렇게 또 얼굴이 띵띵 부었네요. 이게 설날 이렇게 시댁 오면은 너무 잘 먹어서 항상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미다미드 잘 잤어요. 아 이제 오늘 점심을 좀 먹을 건데 오늘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케이크랑 그냥 회 사서 먹으면서 축하 파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를 사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 사러 갈 거야? 응. 무슨 회 사올 거야? 광어 부럭. 오. 잘 다녀와. 맛있는 거 많이 사와. 같이 안 가? 나 좀 배가 아파가지고. 쉬고 있을게. 또 올게. 맛있는 거 많이 사와요. 자, 단양 구경시장에 왔습니다. 연휴인데도 사람이 아주 많네. 여기 해산물
모듬의 선물. 소 하나. 물의 특. 매운탕. 그래. 광어회. 이거는 모듬의 오우. 선물. 물에 우와. 물에. 케이크는 설 바로 다음 날이라 살만한 데가 없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왔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왔구나. 어. 맛있겠지. 많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 이모. 잘 먹겠다. 많이 드세요. 물에. 맛이 왜 이렇게 있어? 이거 뭐야? 마늘. 전복.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